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재형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 시간입니다. 저는 SBS 최재형 기자입니다. 네, 오늘의 시사 단어는 바로 리히터 규모입니다. 이 3일 전이죠. 지난 8일 밤에 중국 스촨성 주자이거우 일대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. 얼마나 큰 지진인지 알려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. 바로 규모 7입니다. 이 기사 보시면 이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여기서 나온 규모가 바로 이 리히터 규모입니다. 리히터 규모는 이 지진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는 일종의 기준이기 때문이죠. 자,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 앞에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. 이 돌을 하나 들어서요, 호수에 이렇게 탁 던져요.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사방으로 쭉 퍼져나가겠죠, 그죠? 이 땅속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도 이렇게 호수의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. 이게 바로 지진파입니다. 이 지진파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. 그 기계는 지진계죠. 이 지진계는 진폭, 주기, 진원, 진앙 이렇게 기록이 돼요. 근데 뭐 진폭 주기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두 개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진원은요, 지진 에너지가 처음 나온 지점, 땅 속에 있는 바로 딱그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진앙은요, 이 진원에서 딱 선을 딱 그었을 때 지표면과 만나는 딱 지점, 여기를 바로 진앙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지진파의 총 에너지의 크기, 다시 말해서 지진의 강도가 바로 이렇게 리히터 규모입니다. 왜 리히터 규모라고 하냐면요, 이 미국 지질학자인 찰스 리히터가 제안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따온 거죠. 네, 이 리히터 규모는 이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, 네, 규모 3.5 미만이면 사람이 못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고요. 이번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인 한7 정도는요,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, 이 가옥과 교량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뭐 지각에 균열이 오는 정도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의 정도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진도입니다. 진도도 지진과 관련한 단어라서 이 지진 관련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데, 이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느끼는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주변 물체의 흔들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, 뭐 상대적으로 설정한 개념입니다.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. 바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도는 개인이 느끼는 뭐 느낌으로 개인마다,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. 반면 리히터 규모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개념입니다.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사용하기로 약속한 기준인 거죠. 네, 오늘은 지진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